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433장. 예전 찬송가는 490장 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아침 새벽 예배를 위해서 이혁진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로 가득 찬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프라미스 재단을 세워 저희로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로 이 교회에 주신 세계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을 구원하는 포포틴 사역을 저희로 감당케 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려옵나이다. 이 사역을 위하여 담임 김남수 목사님과 우리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1월과 2월에 축구 성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라도 이루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님 이름을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하늘에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편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Psalm 51:9-15. 시편 51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이름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원래 이영서 목사님 설교 순서신데 신학생들을 데리고 어제 터키 선교여행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대타로 섰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간에 새벽 예배를 하면서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무려 한 10개월 동안을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동네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여서 양이 많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자기 자식처럼 여겨서 같이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딸처럼 여겼다고 그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많은 자기 양 중에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마치 딸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기르고 있는 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할 때에 다윗 왕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하면서 도무지 내가 다스리는 이 지경에 이 나라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아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마지막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나단이 이르기를 다윗이여 당신이 바로 그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회개하게 하고 회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다 이런 이제 논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에 친절하게 요새 그 주제라든지 제목들이 붙어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지만 오늘 이 51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썼던 그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가 회복돼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물질적으로나 또 어떤 사회적으로나 인간관계나 그리고 또 건강이나 회복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성도는 은혜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밥 먹고 국 마시고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식사보다 먼저 앞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 회개하는 가운데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어떤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즐거움이 아니라 이것은 영으로 즐기는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후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쁨을 상실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직접적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문제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더 크게 본다고 하면은 그 구원받을 때의 기쁨을 다 상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노려야 될 그 기쁨을 즐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대부분 80%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 가불해다가 그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불해 보셨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월말이 되게 되면은 살림이 쪼들리고 어떤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직장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미리 한 뭐 며칠 앞에 있는 그 다음 달 월급을 이제 미리 당겨받는 것을 가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또 근심을 당할 때에 근심하는 그 내용들이 지금 실체적으로 일어나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의 80% 이상이 바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상상 공장을 돌려서 그 염려들을 가불에다가 지금 하면서 잠을 못 자고 염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20%도 대부분 뭐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 금전적인 문제가 대부분 그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실 지나고 나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고 지나는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이것저것 우리를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고난이 올 때마다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어려움 속으로 또 빠져들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솔로몬은 잠언 17장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뼈가 마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뼈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피입니다. 곧 생명의 근원이 마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암이라든지 중병에 걸리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툭하면은 암이라는 거예요.
지금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암의 결정적인 근원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뭐 건강에 여러 가지 육체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스트레스가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근심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들, 또 인생의 문제들, 조그만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긴 했지만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더 큰 그러한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염려 보따리를 다 풀시고 염려는 다 내려놓으시고 구원의 기쁨은 챙기셔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을 발견하여서 원상태로 회복하고 되돌려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쁨,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전편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의 회개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 2절을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이 중간에서부터 읽었지만은 1, 2절을 시작하는 내용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각해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어하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서도 어떤 분들은 회개한 것에 대해서 껄쩍지근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충청도 사투리인데 껄쩍지근이 뭐냐면은 아직 마음이 개운치 않다는 거예요. 그 개운치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서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의식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와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짜 내 죄를 회개해 주셨을까라고 의심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의 의를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자기의 의를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도 그것이 상쾌하게 죄가 회개됐다고 하는 정결하게 됐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껄쩍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지저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자기의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자기의는 이미 죽어있는 것으로서 아담 이후로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를 나타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한 의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이 의들은 완전히 꺼내어버리고 이식수술하는 거예요. 트랜스플랜트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은 이미 의라고 하는 심장은 죽어서 작동하지를 못하고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것을 뽑아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심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영이 기식을 하고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의 의를 나타내면은 자기의 이퀄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정결하고 스스로가 온전하다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면은 어떤 죄라도 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사함 해주시니까 항상 죄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바울사도가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를 회개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동에서 서는 여러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번 금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동과 서는 개념이 직선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시간을 직선적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이 온 세상을 지으셔서 인류 역사를 거기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제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첫 번째 사람이 덜컥 죄를 지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역사가 죄의 역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에는 죄의 역사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이 인류의 역사가 구속사가 된다는 거예요. The salvation of the history라고 하는 구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옛날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지금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태어나는 그 시간 인생이 강건하면 그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그 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인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와 이 인류 역사가 가능하게 돼 있는 이 우주의 모든 돌아가는 섭리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섭리는 우주적인 역사 그 섭리가 있고 개인적인 섭리가 있는데 우리 개인적인 섭리는 우주적인 섭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되고 이제 언젠가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영원의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는 시간적 개념은 바로 직선적 개념이 있습니다. 직선적 개념은 동에서 서가 완전히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금요일에 제가 불교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불교는 항상 이 윤회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트랜스미규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돌아가면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불교는 구원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음 생에 환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자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죄과와 업보는 항상 따라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은 우리의 죄를 바다에다가 빠뜨리신다고 그랬어요. 던져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필리핀 근해에 있는 바다인데 이 필리핀 근해에 있는 바다는 히말라야 산을 거꾸로 넣어놔도 이것이 밑에 약 한 몇 킬로 정도가 남을 정도로 아주 깊은 심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도 여기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의 생명이 없습니다. 누가 여기다가 뭘 빠뜨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비중이 있는 것을 빠뜨리게 되면은 그것을 찾으러 잠수함도 못 들어가고 사람은 더더군다나 여러분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 감히 사단이 와서 이것을 들춰내가지고 참수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회개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과를 깨끗하게 도말하셨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와 용서는 무궁무진하여서 여러분 결단코 끊어지는 법이 없지만 그러나 한 인생이 여러분 익스파이어 되는 데이트가 되면은 그 은혜도 끊어질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한 생명이 끊쳐지거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시간 이후로는 누구도 그 회개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곧 오늘 내일 하신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고,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우리의 마지막 익스파일 데이트를 알지 못하는 것이 딜레마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구원의 기쁨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이것이 우리들의 생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회개한 사람에게는 이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이름을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영혼은 비로소 노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고 자꾸 염려와 탄식과 근심의 말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직 회개되지 않은 그러한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아침에 회개하실 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성전문을 나가실 때에 입술에서 여러분의 속에서부터 찬송이 넘쳐져서 오늘 하루를 지나실 때에도, 거리를 다니실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심지어는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것을 분리, 세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져야 되는 이유는 죄를 다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 군데 보면은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 입술을 열어서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사람의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역사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복음 전도는 누가 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얼마나 지금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는가? 물론 우리 교회가 이제 두 달 후에 이제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어제 이제 보니까 그 할렐루야 축구팀에 그 이번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가는 명단이 20명이 확정이 됐어요. 이제 한 2, 3일 후에 리그가 끝나게 되면은 나머지 10명의 명단도 확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우리가 멀리 나가서 전합지만은 또 우리는 또 멀리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건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여건면으로 해서 우리가 나가지 못하게 되면은 지금 있는 이 지역에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입술을 열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다음에 주의 구원을 전파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시편 73편에서도 이야기하고 시편 65편의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부르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배당, 즉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 공회가, 이 에클레시아가 여러분 점점 하나님 앞에 부흥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본 시작이 우리의 죄과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시편 122편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교회의 성도들의 그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든지 또 어떤 교회의 그 회집이라든지 교회의 행사와 섬김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자꾸 교회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지긋지긋하게 그 이 교회는 뭐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게 많고 하라고 하는 게 많은지 몰라.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너무 이 교인들에게 이 부탁을 주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은 어떤 교회를 자꾸 이렇게 전전긍긍해서 옮겨 다니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교회에서 너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정도 요구를 가지고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구원받았고 영생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들의 생명까지라도 만약에 요구하신다고 하면은 주여 내 생명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들 그리고 또 뭐 작은 것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 때문에 그거 인생에서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 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역이라든지 또 예배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지난주에도 아틀란타 우리 같은 지성전 장로님들 세 분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이제 저녁 식사하시면서 회의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가서 예배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왜냐면은 아틀란타는 예배가 시간이 딱 한 시간 정도만 드린답니다. 왜냐면은 지방에 있는 분들도 보면은 바빠요. 뉴욕뿐만 바쁜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부, 2부 예배 드리면은 뭐 일 때문에 떠나신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기본이 2시간, 기분 좋으면 2시간 반, 행사하면은 3시간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지만은 우리 교회 예배가 지루하지 않아요.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은혜와 감동을 만끽하지 못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예배가 길고 왜 이렇게 순서가 많냐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드리는 예배가 기쁘지 않으면은 천국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국은요 영원히 예배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영원히 예배하는 예배를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습관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지겨운 분들은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면 지겨워가지고 이제 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겨워하지 마시고 지루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모든 순서마다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이 1인칭 나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든 순서에다가 기도하시는 분이 대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다가 나를 내 기도로 만드시고 성가대가 찬송을 해도 성가대 찬송의 주인공이 나인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그 말씀의 그 내용 그 대상도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은 질책하시는 말씀이 있으면은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위로의 말씀이 있으면은 내 위로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은 내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 예배는 지루할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 그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주여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짓고 여기 있자고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내려가야 된다고 내려가자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그러한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요새 극장에 가면은 극장에 그 이 영화 한 편이 보통 1시간 반, 2시간, 어떤 영화는 2시간 반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이 극장에 한 그 씬이라도 그 이 영화에 놓치지 않으려고 미리 화장실 가서 다 뺄 거 빼시고, 그 다음에 팝콘 이만한 거 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음료수도 극장 가서 음료수 한번 사보세요. 이만해요, 음료. 그걸 어떻게 다 마시는지 몰라요. 다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서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을 여러분 꼼짝도 안 하고 그것을 영화를 본단 말이죠. 한 씬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밖에 나가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 영화 본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영화 내용이 이렇더라, 이런 장면이 나오고 주인공이 누구더라. 영화를 하나 보아도 준비를 하고 2시간, 3시간씩을 꼼짝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거 지겨워서 만약에 우리가 자꾸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든다고 하면은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원의 기쁨의 결정적인 표현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만약에 병들다고 하면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찬송할 때에도 찬송을 우리가 제대로 따라 부르지를 못하고,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는, 그 장로님 기도는 아마 다른 기도일 거야. 나하고는 뭘 거야. 언제까지 우리들 자신을 어벤던 할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들 자신들을 방치할 겁니까? 오늘 여러분 새벽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모여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오늘 우리 주일 그 주보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이 두 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그 순간이 우리들의 눈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피할 수 없이 주님께서 오실 그 징조가 확연하게 보이고 있는 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 사람은 예배에다가 결정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고, 우리가 장차 나가서 드리는 영원한 천국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예배하며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편 51편을 기초로 해서 지은 찬송인데,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기초로 해서 깊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치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의 죄과를 아뢰는 심정으로, 하나님이여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고 우리 앞으로 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실 때 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두 손 우리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과를 마음에 두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상실을 하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저희들이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간은 저희들 깊은 마음에 숨겨두고 있고 혹은 잊어버렸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않은 죄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시간에 입술을 열어서 회개할 때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찬송이 저희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시편 51편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성군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죄과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가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나단을 처단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침소에 들어가서 3일 주야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눈물로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회개하는 회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리신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날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회개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414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더욱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 한 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오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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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시편 51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중한 죄를 짓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로 회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게 내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기도가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상달되고 다윗이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탄식하며 지금 주저앉아 있는 가운데 있지 않냐 하십니까? 저희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마음과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그 중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고백들이 없는가를 살펴보며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아끼지 아니하고 통회하고 참고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놈을 더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말씀을 드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자랑하며 영화를 보았던 것을 저희들이 아버지 이야기하는데 오늘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기쁨을 마음속에 가둬두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가서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담대하게 아버지 외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저희들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있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데 오늘 저희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모든 아버지의 잘못된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고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다윗의 심정으로 목소리를 아끼지 아니하고 날리며 아버지 회개하는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죄와 모든 회개하는 내용들을 들으시고 아버지 마치 통에서 소가 먼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과를 바다에 던져버리신 것처럼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오늘도 입술의 찬송을 가지고 저희들의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사역을 전하는 것은 아버지 구원받고 회개되어져서 아버지 구원의 기쁨 회복된 사람들이 하는 아버지 특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사역 자체에도 염려와 근심이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디멘드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하고 다 아버지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영생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데 저희들이 아버지 조그마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구원의 기쁨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마땅히 나가서 전하든지 보내든지 구원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든지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이 지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속에서 더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역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도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내 의를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제 있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버지 다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의 침소로 들어가서 3일 주안을 회개할 때에 그의 눈물로 베개디가 다 젖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희들의 죄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무너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가까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가까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가까워지게 하시고, 사역이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산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 라바라바라바라 라이달라이라바라바라바라, 주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탄식과 근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 버리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어떤 구원도 참으로 어려움도 고난도 하나님이여 구원의 기쁨을 등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여 불끄럽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동자와 마주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생명을 주셨건만,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역사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구원의 기쁨 가운데에 아버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제 다가오는 2014년 신년벽도부터 저희들이 아버지 베네수엘라 6개 스테디움과 콜롬비아 쿠쿠타의 1개 스테디움에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이것이 기쁨으로 나가는 역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억지로 나지 못해서 체면 때문에 나가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화부서는 저 견딜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민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나가게 하시고, 보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후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아버지의 기쁨이 회복되었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주의를 감당하겠다고 기자원하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모든 예배와 사역이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이 아버지의 기본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자원함과 기쁨을 잃어버리면은 저희들의 신앙이 병들었든지 죄악 가운데 아버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다시 한번 자원하는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를 감당하여도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고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적은 것 나에게 요구하시지만 더 큰 것 드리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거나 드리지 못하는 마음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풍성하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아버지 그 일에 저희들의 우선순위를 아버지 도울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마지막 때 이 포포트의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렸고, 이 위대한 일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이 부르심 받은 것이 이것 자체가 특권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특권과 영광을 발로 거듭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신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동서남북으로 뛰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갑절이나 도와 주시고 나오고, 이번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콕과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포텐 사역의 중요성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아버지 회개하시고 회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바로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고 저희들이 억지로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이 되지 않냐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특권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다니시는 여정마다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시간을 비행기 가운데 지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에 보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느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 나이가 120살이었지만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여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세산상에서 역사하였던 불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목사님의 가시는 곳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바울에게 주셨던 아버지 신앙의 탁월함과 목회의 열정과 사역의 선교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실 때마다 늑대분들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세에게 주셨던 영구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지금 미 하나님의 성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섬기고 계시는데 아버지 지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전략을 짜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연결된 사람들을 연결하게 해주셔서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저희가 무엇에다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물질과 육신적인 것과 세상 것이 아니라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인 것을 알게 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무릎 꿇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아버지 조건적으로 있든지 없든지 기념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효과도 있지 아니하고 쉽게 지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가 혹시 오늘 자역 가운데 지쳐있다고 하면은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이유가 아닌가 돌아보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